자, 그러면은 이제 좀더 약간 네트워크를 좀한 단계 넘어서서 컴퓨테이션 디자이너들한테 좀더 약간 좀 어드밴스드하게 가려면 어떤 시각이 필요할까?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오메트리인데 데이터 스트럭처로서의 어떤 지오메트리를 한번 봐보자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비주얼라이제이션이에요, 사실은. 네.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이제 지금 제가 그 영어로 할 때는 그냥 그 씬만 다뤘는데 사실 이 비주얼라이제이션 어떻게 되는지까지 해야 되는 게 중요하긴 해요. 그때 막 제가 뭐 이렇게 정크 차트라든지 아니면 뭐 비주얼 인티그리티 이런 부분을 주로 해드렸는데 어떤 그런 게 있다. 한번 간단하게 넘어가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그것도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데이터 스트럭처라고 하는 거는 별다른 게 없어요. 벡터도 데이터 스트럭처고 포인트 라이너 포인트도 데이터 스트럭처예요. 왜? XYZ 값을 우리가 넣었다가 빼고 수정할 수 있잖아요. 그럼 데이터 스트럭처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미지도 데이터 스트럭처고 이렇게 같이 봤고요. 그러려면 이제 클래스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알아야 되죠. 그래서 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프로그래밍은 몇년 해도 진짜 솔직히 말해서 컴퓨테이션 디자인 하고 그 필드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클래스를 제대로 이해하고 다룬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제 경험상 많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운 거다라고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데이터 스트럭처인데 어떤 데이터 스트럭처냐면은 그 뭐랄까요, 일단 사람을 만든다고 봤을 때는 저는 두 가지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퍼티가 있고 데이터가 있. 그러니까 프로퍼티는 데이터고 그다음에 비헤비어는 어떤 펑션인 거죠. 네, 그래서 사람을 만들 때 키, 몸무게, 이름, 뭐 어드레스, 가족관계 이게 다 정보잖아요. 프로퍼티로 보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뭐 XYZ 이런 스트링 이런 것처럼 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걷다, 뛰다, 먹다, 울다, 뭐 이런 것도 요리하다. 뭔가 행동이잖아요. 그런 것들 이런 펑션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펑션들은 대개 뭐 하죠? 데이터를 트윅하죠. 데이터를 수정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하나로 패키지로 묶어 놓는 거야. 그래서 OOP, 그러니까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에이전트 베이스 같은 거 만들 때 OOP로 많이 해요.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할 때도 다 OOP로 써요. 그래야지 컨트롤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컴플렉스를 감당을 못해요. 아주 단순한 거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라이브러리도 저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놔요. 그래야지 그 온톨로지가 잡히거든요. 액세스에서 빨리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게 있고, 클래스가 중요하다. 그래서 클래스를 하게 되면은 여기 고프의 디자인 패턴이라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 어드밴스드 된 거니까 이런 게 있다 정도 알아두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하면은 어떻게 소프트웨어 아키텍을 하고 클래스와 클래스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엑스트라 클래스는 뭐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클래스는 뭐고,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어요. 뭐 아답트 패턴, 뭐 싱글톤 패턴, 여러 가지 패턴들, 팩토리 패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냐, 소프트웨어 아키텍 할 때. 그리고 우리가 그 디자인 시스템 만들 수 있을 때 어떻게 텍 어드밴티지 할수 있냐, 활용할 수 있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아이디어를 받아갈 수 있어요. 왜? 제가 이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예.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벡터. 여러분들 라이노 벡터 뜯어보면요 비슷해요. 모든 벡터들은 유니티 벡터도 비슷해요. 뭐 언리얼도 그렇고 비슷비슷해요. 예. 결국 뭐냐면은 XYZ 뭐야 요소 그 프로퍼티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트윅할 수 있는 뭐가 있겠죠? 펑션이 있겠죠. 뭐 디스턴스를 재라, 뭐 노말라이즈 시켜라, 뭐 마그니티를 줘라, 뭐 랭스를 줘라,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임플멘테이션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제가 깃허브에다가 몇개 올려놓은 게 있는데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 말씀해 주면 제가 링크를 드릴게요. 그래서 벡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만들어 놨죠. 어떻게 하냐? 자, 이거는 지금 타입스크립트 신택스인데 신택스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나물의 그밥이에요. 바꿔서 하면 돼 그냥. 근데 중요한 건 개념이에요. 그래서 벡터가 하나 이렇게 있고 XYZ라는 프로퍼티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펑션, 얘네들은 그 화면에 그리는 펑션, 제이슨으로 바꿔주는 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혹은 스트링 우리 배웠죠, 문자로 바꿔주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기초적인 형태인 거죠. 데이터 있고 데이터 트윅할 수 있는 프로퍼티 있고, 네,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쉽게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얘들 인스턴스를 받는 거예요. 이 클래스에서 오브젝트 인스턴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0개고 1000개고 1만개고 똑같은 애를 찍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노드 하나 만들고 엣지 하나 만든 다음에 얘네가 꼭 네트워크를 그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폴리라인을 만든다고 봤을 경우에
폴리라인은 뭘 포함하고 있을까요? 포인트와 커넥티비티예요. 결국 폴리라인은 폴리곤도 똑같아요. 근데 첫점과 끝점이 닫혀있죠. 그리고 안을 채우죠. 인필 시키죠. 컬러를. 그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만 설명해 드릴게요. 폴리라인은 당연히 여러 개의 포인트를 갖고 있겠죠. 여러 개의 포인트. 그리고 포인트를 들어가 보면은 그 포인트들은 또 뭘 갖고 있냐? 컬러를 갖고 있고 벡터를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 클래스가 또 다른 클래스를 갖고 또 다른 클래스를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지금 벡터 여기 있죠. 마이 벡터. 벡터는 XYZ만 갖고 있고 컬러도 RGB A가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포인트를 만들 때 따로 다 기술할 필요 없이 벡터가 여기 쏙 들어오고 컬러가 여기 쏙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어디에 집합되어 있냐? 폴리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래프 그려볼 수 있나요? 네? 내가 여기다가 폴리곤을 만들었어. 피곤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럼 얘는 결국 뭐냐면은 포인트의 리스트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P0, P1, P2. 그죠? 그럼 각각의 포인트는 뭘 갖고 있어? 벡터를 갖고 있죠. 그렇죠. 벡터는 뭐야? XYZ로 해가지고 공간에 어디에 있냐 점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또 뭐 갖고 있을 수 있죠? 컬러. 컬러는 RGBA. 우리는 RGBA 가지고 예를 들면 R 레드 컬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기 비지했는지 네트워크를 넣자. G는 뭐 비트윈 리스를 넣자. 이렇게 해갖고 컬러로 레프레젠테이션 할 수도 있죠. 컬러 데이터를 저장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한 지점에서,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약간 머신러닝 어프로치긴 한데, 한 지점에서 잘 들으세요. XYZ를 하나의 축은 비트윈리스를 두고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우정 선생님 두 개만 주세요. 아이디어. 비트윈리스 뭐 크로스니스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스트레인리스. 이 세 개를 해서 XYZ로 하면 이게 공간에 어딘가 프로젝션 되잖아요. 그럼 우리의 모든 점들 다 프로젝션 해봐요. 그럼 걔네들이 클러스터를 만들 거야 대충. 지금 제가 뭐 하는 거냐면 리니어 리그레션 KNN 이런 거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다. 확장이 계속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볼 수 있다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가 결국에는 어떻게 이제 프로젝션이 되냐, 뭐 어떤 스페이스에 들어갈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을 저번 시간에 쭉 했었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런 것들 대신에 좀 다른 제가 이그젠플 하나 설명해 드릴 거고, 그 전에 이제 여기 보면 게스트옥의 프린시플, 그 다음에 버틴 이 아저씨의 디자인 스페이스, 이것만 좀 보고 넘어갈게요. 게스트옥 같은 경우는 결국 우리가 화면에 뭔가를 그리지만 제 얼굴 보이시죠? 이것도 결국에는 뭐냐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전, 선, 면으로 다 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몇 가지 엔티티가 있어요. 프로시미티 엔티티가 있고, 그 다음에 시뮬러리티 엔티티가 있고, 크로스 엔티티가 있어요. 이런 엔티티들을 어떻게 이제 그룹핑을 잡고 그려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게스톡에 대한 프린시플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101 같은 책이에요. 내가 비주얼라이제이션 한다 하면 반드시 한 번씩 다 보고 넘어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마크, 포인트, 라인, 에어리어. 그 다음에 이제 이 벌틴 아저씨 거 보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은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되게 정말 많이 쓰이는 다이어그램이거든요. 어떻게 어떤 것들을 어떤 엔티티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는 게 가장 좋냐, 텍스처나 컬러냐, 쉐입이냐, 라인일 때 이런 식으로, 뭐 에어리어 포인트일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어떤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얼마큼 더 효과적이냐, 효과적이지 않냐, 이런 부분들. 예, 그러니까 어떤 그 물량을 다룰 때는 이런 포지션이 좋고, 그 다음에 오디너한 부분들, 노미널한 부분들, 예, 이런 부분. 오디너한 거는 오더가 있는 것들이고요. 노미널한 것들은 예를 들면 뭐 국가 이런 거는 뭐 오더가 없죠.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관점으로 보면은 데이터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한 시각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시간이 있으면은 나중에 한번 꼭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꼭 한번 공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라이트 팩터라든지 그 다음에 뭐 잉크 레시오 뭐 이런 것들 제가 설명해 드렸죠. 사실 이거를 제가 학생들한테 많이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거 한번 쭉 들어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예, 이거를 들어보면은 진짜 한 1분만 살짝만 들어볼까요? 되게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the start of the coronavirus pandemic. In one image it appears to capture the state of each nation's battle in the global war against the virus. But like all data visualizations, its design tends to emphasize some things and hides others.
그러니까 점점, 그러니까 어쨌든 엠퍼사이즈가 들어간다는 거죠. 어떤 의도가 들어가는 모든 비주얼라이저즈는 사실 모든 데이터는 다 바이어스라거든요. 정말로 모든 데이터는 다 바이어스라고 보시면 돼요. 왜? 데이터에 컬렉트할 때 이미 바이어스가 들어가 있어요. 예. 비주얼라이제이션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뭔가 인사이트를 리뷰얼링 하려면은 그것들에 대해서 뭔가 맥시마이즈 해야 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한 어떤 전략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러나 굉장히 많은 그 라이프 팩터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 라이프 팩터들이 어떻게 숨어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가지고 쭉 설명을 해주는데 되게 재밌어요. 꼭 한번 들어보세요. 나중에. So here are four things we need to know to understand this chart. First, this is not a chart of all coronavirus cases. It's only showing us confirmed cases. That means each line doesn't just reflect the state of the outbreak in a country. 여기까지만 볼게요. 하여튼 꼭 보시면은 아 진짜 생각하는 사고 방식이라든지 뭐 크리티컬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 이런 부분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크리티컬 띵킹을 할 수 있는 많은 저걸 줄 거예요. 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는 나이팅게일 요 사진도 한번 같이 봅시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영어 버전에서도 그 뭐랄까요 나이팅게일이 간호사뿐만 아니라 이제 행정가로서도 일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영국군이 죽는 거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러시아군과 싸우다가 전쟁에서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보다도 그 전쟁터에 나가서 워낙 그 지저분하니까 불결해서 그러니까 청결하지 못하고 막 그 아웃브레이크 그러니까 전염병이 돌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죽은 비율이 더 많다. 이 색을 보면.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인사이트를 얻어낸 거죠. 그래서 되게 유명한 그 나이팅게일의 모탈리티라는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인데 이것도 항상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때 나오는 그런 이그젬플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그 아까 우준영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에는 넘버예요. 넘버. 예. 이거 이뻐요. 뭐 이런 거는 학교 스튜디오에 통해요. 예. 근데 결국에는 여러분이 실무에 나오고 뭔가를 했을 때 거의 제 친구도 그렇고 형들도 그렇고 대부분 클라이언트 만나잖아요. 건물 이쁜 것도 이쁜 거지만 결국엔 견적이 들어가고 숫자가 들어가고 결국엔 그게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뭐 너무 뭐 좀 이렇게 세속적이다. 아, 나는 그런 건축을 안 할 거다. 근데 그것까지 다 포함된 게 건축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다 다뤄야 된다. 결국에는 숫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결국 이 숫자가 미니풀했을 경우에는 이게 뷰티풀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뷰티풀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미닝풀, 인사이트풀 한 게 제일 중요하다. 그것들을 보는 눈, 그다음에 그걸 리뷰얼링 해내는 그런 능력들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많이 필요되죠. 어떻게 보면은 그 NNA 툴도 결국에는 뭔가를 리뷰얼링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숫자를 가져와서 의미 있는 걸 던져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관점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좀 더 많은 그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 여기 보시면 제가 한 10시간 정도 제가 렉처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은 여러 가지 한국어도 있고 영어도 있고 하니까 보시면 뭐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벌써 1시간 했네요, 제가. 네. 그리고, 지금 여기 그래프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우리 워크샵 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수 있으면 그때 한번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만 더 짧게 설명해 드린 다음에 우정 선생님이 마지막 받아가지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데이터 디자인 그 컴퓨테이션 디자인이라는 링크를 제가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제가 뭐 글 쓰고 그 다음에 뭐 비디오 만들고 워크샵 만들고 했던 그 부분들 다 담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렉처 부분도 여기 있고요. 그냥 질문 뭐 받은 부분들도 있고 여러분 코딩 궁금하신 부분들, 컴퓨테이션 궁금하신 부분들 제가 쭉 담아놨어요. 그래서 뭐 여기 코드펜에 보면은 이런 뭐 알고리즘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디스크리타이제이션 계속 채워드릴 거예요. 바빠서 못하고 있는데 뭐 매핑에 대한 부분도 있고 특별히 여기 뭐 인터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어떤 컴퓨테이션, 뭐 로보틱스, 빔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여기 워크샵 쪽 가보면은 여기 뭐 매핑 워크샵 여기 보면은 다 이제 제가 자료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부분을 그 사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프리 리퀴즈 공부하라고 드린 게 여기 부분을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파이썬, 타입스크립트, 뭐 지오메트리,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 정도만 쭉 하면 일단 초보는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궁금하시면 좀 더 보시고 거기에서 특별히 궁금한 거 있으면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면은 제가 워크숍을 해드리거나 아니면 비디오를 만들어 드리거나 그렇게 여러분들 그 투트랙으로 공부할 때 지장 없게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세요.